설은 우리 민족뿐 아니라 쌀을 주식으로 하는 에이시안들에게는 최대 명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올해로 10년째를 맞는 LA18의 설맞이 축제는 오는 30일 아침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렌스에 위치한 찰스 H. 윌슨 파크에서 펼쳐집니다. Okay, LA18 is the largest Asian TV station in Southern California. We're really excited this year about the Lunar New Year festival that we're having in Torrance. We're expecting a huge attendance and hopefully all of our viewers will show up. 2011 설맞이 축제에는 라이브 음악과 이정인 무용단 등 아시아 각국의 다양한 민속 공연들이 중앙 무대에 마련되며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쇼핑 공간도 준비됩니다. 또한 어린이 광장을 비롯해 다양한 음식 부스는 휴일을 즐기기에 충분합니다. 올해 축제에는 파머스 마켓과 다양한 전통 공예 상점들도 참가하게 돼 설날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번 LA18 설맞이 축제에는 또 다른 선물들이 준비됩니다. 바로 푸짐한 경품입니다. 축제가 열리는 오는 30일 오후 1시부터 매시간 현금 $500를 추첨을 통해 드리며 신형 자동차까지 경품으로 나와 축제장을 찾은 사람들에게 신년 선물로 선사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축제에 참가하는 각 부스들도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3주 앞으로 다가온 설맞이 축제에 참가하기 위한 한인들의 부스 문의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행사 당일 입장료와 주차비는 모두 무료입니다. So please drop by and remember that LA18 is your number one station. LA18 프라임 뉴스 홍재식입니다.